천천히 한번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 정승재 선생님. 정선생님 뭐 선생님 아들 버리신가요 거의? 아니에요. 아들 버리시고 나이 차이 별로 몇 살 안 나요. 자 일단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우리가 아직 선생님 자기소개를 안 하셨거든요. 아 네네네. 네, 자기소개를 한번 네. 천천히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저는 원래 정지웅이라는 강사로 활동을 했었고 정지웅 선생님. 네네네. 강력은 정력 27년 했고 27년 강의였고 오늘 좋은 점 많이 드리겠습니다. 네. 네네. 지금부터 중학생님들 초등학생님들 있으시면은 국어공부까지 다 얘기를 할 테니까 네. 일단 지금은 이제 막 수능을 앞둔 분들에 대한 네. 얘기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올해 국어 EBS 연계가 네. 직접 연계 70%가 네. 마지막일 거라는 예상 굉장히 팽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에요. 네, 내년은 50%에도 간접이기 때문에 네네네. 이게 거의 작가나 제재 연계 수준일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 직접 연계 네. 정말 네. 작년에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들. 네네. 월선화 16경과의 부분까지 맞춘 네, 네. 전문에서 그 부분까지 맞췄고요. 그 다음에 네. 자전거 도등이나 현대소설 네. 거의 출제되지 않았지만 이걸 네. 다른 선생님들 C등급 D등급 돌 때 혼자만 별 3개 중에 2개를 주는 근데 혼자가 아니었대요. 다른 분들 좀 있었대요. 그래요? 네, 다른 선생님도 맞히신 분이 있었다고 하죠. 저도 애들이 네. 그래서 혼자인 줄 알았는데 네, 다른 분이 맞히신 분이 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네, 네. 아 일단 겸손하시기까지 네, 네. 아니 그런데 네. 그걸 갖다 보겠습니까? 라이브 방송 중에 강력하게 얘기하시면 설 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건 맞죠. 왜냐하면 월선 16경과 대박이었던 게 제가 수능 시험 보기 3일 전에 얘기했죠 애들한테. 3일 전에? 네, 네, 네. 바로 나왔죠 그 부분. 근데 고전 소설 유씨 3대로까지. 네. 요건 사실은 고전 소설 연계 고전 작품이 엄청 많이 되진 않습니까? 네네네. 네, 네. 근데 고전 시간보다는 많잖아요. 고전 소설 유씨 3대로 이제 왜 그게 중요했냐면 네, 네. 요새 그 수능 출제 가장 기본 방향은 뭐냐면 사설 모의고사의 중복을 피하는 거예요. 교육청하고 뭐 그다음에 뭐 다 돼요. 교육관 6월 모평과 9월 모평에 나온 건 절대 안 나오고요. 네. 작가 조체도 안 나옵니다. 여태까지 6구는 피하죠. 네. 네. 학평이 학평에 작가가 나온 적은 딱 두 번이 있습니다. 학 와. 네. 그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피하는 모의고사가 EX 모의고사, 상 X 모의고사, 간 X 게. 네네 뭐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긴 작품은 중복을 피할 수가. 실 그런데요. 요즘 같은 경우는 진짜 다 하잖아요. 다 하죠. 근데 그거 어떻게 다 중복을 피합니까? 그러니까 긴 작품이어야 되죠. 어차피 현대시는 그냥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63대륙은 전체가 20권짜리입니다. 20권이요? 네. 20권짜리인데 1대, 2대, 3대잖아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2대에서 정치적인 얘기가 나오고 가정집 얘기가 나오는데 간에? 네. 가정집 얘기가 나올 거다. 그렇죠. 그렇죠. 그 제재 맞췄나요? 그대로 나왔죠. 그게 그대로 나왔어요. 2대가 나왔어요. 2대가 그대로. 네. 맞습니다. 네. 이거 그럼 사실 그거 알고 간 사람은 고전술에 이미 전체적인 내용 줄을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건데. 아이들이 15분 만에 문학을 풀어버렸죠. 예, 네, 실제 사실입니다. 와, 이건 여러분들 사실은 네. 어떤 작품? 네. 어, 땅우쌤이! 어, 땅우쌤! 땅우쌤이! 어! 땅우쌤! 야, 땅우쌤! 오늘, 진짜. 아니. 그래서 어쨌든 작년에 모든 그 문학작품을 적중했다고 해도 과언이? 수필에서 하나가 안 나왔는데, 어부가가. 그것도 사실 제가 주제를 다 얘기했어요. 자연추나 쪽이 나올 거다. 자, 여러분들, 이제 진짜로. 네, 네. 일단은 투고 네, 영상에 네, 네. 작품 전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선생님께서 일단 얘기를 명언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거 플러스에서 오늘 조금 더 얘기해 주십니까? 당연하죠. 발표 방송에서만 극수필 발표 안 한 거 오늘 발표하겠다고 온 거예요. 우와! 네, 이거 극수필. 네, 미미누님. 와, 이거 진짜 네. 빨리 보면 자 비문학에 네. 시간 도움 됩니다, 여러분들.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장르별로 천천히 가보도록 네, 가보죠. 하겠습니다. 수능 EBS 연계 초미관 사실 문학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아이들 사실은 문학 작품 나오고 사실 그 파본 검사할 때 네, 그때 네, 넘겨봤을 때 문학 작품 아는 거 있으면 굉장히 마음이 안심되고 출발하고 긴장도가 떨어지죠. 네, 네 그게 맞습니다. 진짜 크거든요, 여러분들. 네, 네. 자 그래서 고전 시간 사실 고전 시간은 연계가 정말 많이 이번에 사실 6월에 관동별곡이. 네, 그거는 안 내려고 내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뿌리는 거다. 모평에는 안 내는 거 내는 거예요. 출제 안 하는 거 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안 내는 걸 내지만 발자취를 남기죠. 관동벽을 냈다는 건 네. 뭐냐면 네. 올해 문학 작품을 익숙한 작품을 내겠다는 흔적이에요. 관동별곡이 6월에 나왔는데 네. 그건 좀 버리는 카드였고 네네네. 그러나 발자취를 남겨. 자 그러면 네네네. 자 올해 수능 고전 시가의 장르나 제재 요 네. 정도까지 예측 알 수 있죠. 네. 어떻게 아세요? 네. 작년에 뭐, 뭐 어디 뭐 이거 아니죠? 아 저는 2002년에 경찰 조사를 한번 받은 거예요. 왜요 왜요 왜요? 아니 뭐 너무 많이 맞춰가지고 아니 무혐의로? 아 당연히 뭐 제가 뭘 저할 게 뭐가 있어요. 이거 말도 안 되죠. 아니 근데 그게 너무 기소가 적중, 적, 아, 수사가? 기소가 안 돼요. 수사가 들었죠. 근데 아무런 깨끗한 거야. 제가 무슨 뭘 파헤쳐간 게 아니라 저는 사라진 교수를 분석해서 그 교수의 예, 그런 걸 한 거지. 그러니까 저희 연구원이 오늘 이번에도 전화 되게 합법적으로, 많이 했어요. 합법적으로 의심과 예측. 아 그리고 또 정보들을 누가 좀 제자들이 줘요. 졸업한 대학간 제자들이. 거기 교수 빠졌다. 네 누가 저희 교수 없어졌어요. 이번에 사실 그 외대 휴문 뭐 등등 막 줍니다. 네, 나중에 보면 네 얘기가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죄송합니다. 자 올해 고전시가 일단은 네. 장르가? 시죠. 가사는 무조건 두 개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시조가 되게 중요하다는 이유를 얘기해주세요. 시조요? 네, 시조가 왜 중요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개정교과 예시문항이 출제가 됐잖아요. 오 예. 네, 거기에 시조를 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5월 달에 냈단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아시죠? 기억나시죠? 기억나요. 근데 수능 특강은 1월에 나왔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거기에 시조를 냈는데 다 사설 시조야.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수능 특강 연계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하나도 연결 안 했어요. 수능 특강에 있는 거를. 예. 그리고 시조만 넣어놓고 비평을 갖다 중간중간 섞었단 말이에요. 예. 이해되시죠? 예. 그 다음에 시조가사, 시조가사 이렇게 가고 테마도 도는데요. 작년에 자연친화예요. 그럼 올해는 뭘 쪽으로 가냐면 이별이라든가 지조, 절개 이런 쪽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테마도 도는데. 테마도 도는데. 네, EBS 수, 연기 안 했는데 이번에 사실 수특에 봤을 때 시조, 사설. 네, 시조가 많이 나왔죠. 근데 2022년 개정 예시문항으로 나온 게 시조인데 희한하게도 뭘 예시, 저 수능 특강에 있는 걸 안 했잖아요. 희한하게 나왔어요. 네, 근데 그게 이게 뭐냐면 수능 얘기. 특강을 쓰지 않게 쓰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수능 특강을 수능 특강에는 시조를 쓸 생각이 있다라는 거죠. 남겨뒀다. 네, 남겨뒀다. 와, 예측은 일단 굉장히 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릴 게 많이 물어본 게 뭐냐면 만원사를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만원사를. 만원사가 난리드만요. 난리죠. 모든 저번 분석하고 네. 어떻게 만원사 이 만원사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저는 안 나온다고 확신합니다. 확신이요? 네. 네. 위험한 거잖아요. 위험해요. 네, 위험하지만 저 확신하는 게 만원사를 내려면 만원사 답을 냅니다.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9월 경북교육청 모의고사에 동일하게 만원사가 나왔어요. 그럼 필터링 작업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항상 정서가 나올 때는 출제 교수가 낼 때 그냥 내는 게 아니라 학생들에게 교훈적인 걸 내요. 그렇죠. 네. 아 근데 만원사는? 만원사는 자살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원사 답은 뭐냐면 안 돼. 희망을 가져 인내하고 참고 가.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렇지. 미미 누님 보실 때는 어떤 게 더 교훈적이에요? 아 참고 예, 계속 가 인생. 예. 네, 그러니까 네. 만원사 답이 기꺼이. 나온다면 나오는 거지 만원사는 쉽지 않아요. 아, 이 감에서 나왔다고 해서 안 나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이니까. 만원사를 낼 바에는 만원사 답을 내죠. 그래서 제가 제 책 보면은 만화로 고전시가를 되게 재밌게 그려놨거든요. 예, 예, 예. 거기에 만원사 안 넣고 만원사 답만 넣었죠. 저 좋은 예감을 딱 받으면 이게 뭐 책이 뭐 이게 뭐 이래 뭐 별 차이가 없네라고 하지만 거기에는 책에는 되게 깊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는 거예요. 실제 비밀들이. 만원사란 작품 자체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없다라는. 아, 만원사는 어렵고 나온 다음에 만원사를 낼 바에는 만원사 답을 내죠. 만원사를 낼 건 만원사 답을 낸다. 네. 아니 6월에 정철의 관동별곡에 나왔고 동일 작가의 작품이 모평에 나왔던 건 안 내는데 왜 정 선생님은 정식자는 3인곡을 냈느냐. 와 3인곡을 네, 한 번. 네.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익숙한 작품이 나올 거고 두 번째 이별의 정서 그 다음에 시조 남아있는 거와 그쵸, 정서적 3인곡. 연결이 좋아요. 인과에, 어. 네. 근데 선생님 익숙한 작품이 나온다라는 것은 네. 그 6월에 관동벽을 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판단하신 건가요? 6월도 있고 9월도 그랬죠. 9월도 윤선도 꺼냈거든요. 윤선도 진짜 많은 내고 거기서 오답률 높았잖아요. 네. 아 그러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쉬운 작품을 내면서 선지를 어렵게 가죠. 맞아요. 이게 요즘 네. 트렌드. 선지를 되게 길게 간다는 거거든요. 너 친숙하지? 네. 문제 풀어. 문제 못 풀어. 문제를 못 풀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코로나의 영향이 상당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일단 시조 쪽은 좀 보세요. 까마귀도 새 있죠? 지조절개 나오죠? 한번 지조절개 네. 개도 짓죠? 네. 개도 짓죠? 개도 짓죠? 여러 개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EBS 사설문고사 중복되지 않은 게 있단 말이에요. 나온다면. 네. 네. 이게 뭐냐? 이게 뭐죠? 이게 농가 원령가입니다. 이게 농가 원령가 1월령부터 12월령 있는데 농가 원령가가 있는데 이 농가 원령가는 사설 모의고사의 중복을 피한 부분 나오기가 좋죠. 그럼 농가 원령가가 나오면 뭐하고도 묶을 수 있냐면 동동하고도 묶을 수 있어요. 맞아요. 동동. 네. 얼마다? 와. 고려가요는 실제로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맞아요. 고려가요가 네. 수능에 수능에 두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많이 안 네, 나왔어요. 네, 안 나왔어요? 네. 그런데 왜냐면 고려가요 전공한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예전 거. 네. 네. 그러니까 농가 원령가 때문에 동동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농가 원령가 때문에 보리타적이 중요한 거지.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농가 원령가로 파생된 거네요. 예, 시조하고 가사 농가 원령가. 그다음에 이제 뭐 누왕사 이런 작품도 워낙 유명한 작품들. 바길로 누왕사. 네. 그거 만화로 제가 만화로 다 그려놨거든요. 가사 보면 그냥 다 이해해요. 그냥. 책 읽지 못 사지 않나요? 어렵죠 지금. 네, 어렵죠. 선생님 요거를 근데 네. 뭐 유튜브 영상에 이렇게 녹여다 줬고 네. 선생님 카페도 지금 가입돼요? 아이들 혹시? 가입되죠. 아 그래요? 네. 가입하면 여러분들 그냥 2,000원 기부하시는 겁니다. 2,000원을 네. 기부하는 쪽으로? 제가 갖는 게 아니고 그냥 사회적 기부라고 써있어요. 거기 기부하는. 고전 시가까지는 여기까지 얘기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네. 사설쇼 좀 많이 봐라. 아니 사설쇼 아니라 평시죠. 아 평시조. 아 평시조 평시조 세 줄짜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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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시조 그렇죠. 좀 봐라 네. 그리고 이별이나 좀 지조절개 네, 타이밍이 나올 가능성이 네. 조금 있다. 인생무상도 있어요. 인생무상까지 고려 멸망 얘기가 나오는데 고려 멸망 얘기가 작가가 세 명이 나와요. 어? 그러니까 정진자가 왜 나와요? 네. 이거 보고 그랬어 제가. 좋아. 와! 와! 와!
아, 좋아요. 고려 그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정도조는 개국공신이잖아요. 정도조 개국공신. 그러니까 멸망에 대한 태도가 다르죠. 그렇죠. 객제의 태도와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런 걸 좀 비교해서 화자의 태도를 하는 걸 비평으로 주고 아... 인생 무상도 물어볼 수 있는 거. 명언도 재밌다, 중요하죠. 재밌다. 명언은 중요합니다. 어? 만약에 시조를 4개를 낸다면 두 개는 EBS네. 2개는 EBS회. 이렇게 할 수 있고 시조 2개와 가사 하나를 묶을 수도 있고. 시조 내도 4개까지 힘들지 않나요? 4개 낼 수 있어요. 4개까지? 4개 낼 수 있어요. 4개 진짜 빡세네요. 짧은 시조는 4개 낼 수 있어요. 네. 와, 4개까지? 네네네. 자, 사실 문학에서 요즘 시간을 아끼고 비문학을 이제 푼다는 메타잖아요. 네네네. 그거 어떻게 했어요? 저요? 제가 민 건데 그거? 미민 오수 분석. 아, 네, 오수 공감. 오수 공감. 오수 공감. 네. 자, 그래서 어쨌든 네. 그렇고 네. 그 작품 툭 던진 건 3인곡, 농가월령과 네. 누앙사까지. 3인곡 가사 쪽이고. 가사 쪽까지. 3인곡이 왜 저 별별 쳤는가를 물어본 친구도 있어 답변해 드린 거. 아, 네네네. 네, 네. 일단 3인곡 농가월령과의 동동이었죠. 네. 네, 네, 네. 그러나 네. 시조를 좀 봐라. 시조를 일단 얘기하신 거고. 좋겠다. 네. 시조만 나와도 얘들아 이건 진짜 대단하시네. 아, 네. 네. 가사 나도 작품 나 대단하고. 아, 농가월령과 전문 너무 길다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네. 1월령, 5월령, 8월령, 12월령. 뭐 다시? 네. 1월령, 네. 5월령, 8월령, 12월령. 이건 되게 많이 쓰여요. 되게 많이 사설문에 중복되거든요. 1580, 1582. 네, 그런데 정말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면 마지막 결사 부분이 있어요. 12월령 끝나는 뒷부분 있죠? 네. 그 뒷부분은 좀 보셔야 돼요. 그 뒷부분은 제발 좀 보세요. 뒷부분에. 고전 소설입니다. 사실 고전 소설이 네. 이제 작품 하나 싸움인데 네. 이거 연계되나요 일단? 저는 이제 고전 소설이 연계가 되면 현대 소설이 연계가 안 되고 아 이번에? 현대 소설이 연계되면 고전 소설이 연계가 안 된다고 봐요. 고전 소설하고 현대 소설 두 개가 연계될 때는 극수필에서 연계가 안 될 거고요. 어허. 근데 현대소 고전소설 두 개가 연계가 안 되면 극수필 쪽에서 연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극수필 고전소설, 현대소설 세 개가 다 연계가 되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세 개가 네, 고전시험 무조건 연계되고요. 고전소설로 넘어가겠죠. 뭐 네. 금방오죠. 선생님이 예상하신 뭐 작품이 있으신지 아니면은 뭐 그 소재가 있으신지 네. 어떤 느낌? 두 개로 보시면 돼요. 두 개요? 하나는 영웅소설, 하나는 판소리예요. 판소리요? 네. 판소리인데 제가 들은 정보에는 판소리 쪽에 들어갔던 정보를 들었어요. 와, 네, 판소리 빡센데 다 이렇게? 네, 쉬워야 내용 뻔하잖아요. 내용 뻔한 아이들이 버벅일 네. 수가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익숙한 작품을 내는 취지가 가니까 그쵸. 네. 판소리 익숙하긴 하죠. 네. 신청전을 냈단 말이에요. 근데 94년도 1차 수능에 흥부전을 냈어요. 그 흥부전이 반만 나왔단 말이에요. 흥부가가. 흥부전 그때 흥부전이었죠. 예, 예. 반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흥부가를 낼 가능성이 있죠. 혹은 그걸 별외로 춘향가도 낼 수 있고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 진짜 우리가 익숙한 장면들 있잖아요. 흥부들로 싸우고 막. 네네네. 근데 그런 장면들까지도 나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거기보단 약간 좀 덜 유명한 그 장면이 나올 거라 생각해요? 저 생각은 예, 예. 그냥 웬만하면 애들 주는? 예, 포인트가 있어요. 그냥 덜 익숙한 작품보다는 유명한 작품들, 예, 유명한 작품 특징, 인물의 특징, 소설은 인물 중심으로 가는 거거든요. 인물의 특징을 살리는. 예를 들어서 어떤 질문이 발췌가 될 거라는 걸 어떻게 아는 줄 아십니까? 당연히 그 인물의 중심 인물이 좀 사는 그렇죠. 대화나 어떤 감정선이 특징이 사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 거지 막 나오는 게 아닌 거거든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렇다고 본다면 흥부전도 흥부가도 익숙한 부분이 나올 거고 흥부가니까 당연히 뭘 구별해야 되냐면 창과 안일이의 특징을 구별해야 돼요. 아, 창과 안일이. 네, 네. 진짜 이야기하는 부분하고 네, 네. 영웅꾸로 남기는 부분. 네, 요거를 극문학하고도 묶을 수 있는 거죠. 와. 그죠? 같이? 네. 와. 근데 극문학의 올해 작품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풍자가 많아요. 풍자가 많아요? 네. 허생전, 양반전 네, 네, 그런 감성? 풍자가 많기 때문에 극문학이 네? 풍자 쪽과 연결시켜서 낼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이번 수능의 되게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네. 흥부가를 작품 뭐 한두 개만 셀렉하지만 흥부가 정도 선생님께서는? 아니 더 있죠. 이제. 아 더 있어요? 이제 칸소리는 이렇게 얘기한 거고 아, 판소리. 자, 그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영웅소설 몇 개를 말씀을 드리면 영웅소설이 되게 있잖아요. 자, 올해 출제 교수가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올해 젊은 교수들이 이 학사 일정이 밀렸잖아요.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실제 교수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대부분 수업이 없는 분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수업이 없는 분들. 그렇기 때문에 영웅소설, 자, 시험에 나왔던 거 리바이벌 될 수 있어요. 아. 네, 최고운전이라든가. 최고운전? 네, 영웅? 그 다음에 화소, 모티브가 많은 거 있죠. 뭐 육미단기라든가. 아. 창선감이록은 얘기를 하시는데 네.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일단은 얘가 경북교육청 모의고사에 9월에 출제가 됐고 창성감이록의 그 인물관계 구조가 상당히 비슷한 게 뭐냐면 유시삼대륙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많아요. 막. 네, 작년 거하고 똑같은 테마가 나오진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창성감이록은 사실 제껴놓은 거고 이 얘기도 사실 오늘 처음 하는 얘기입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저 임진록 같은 거 긴 거 아, 임진록 네, 여러분들 네. 화소가 많은 이야기죠. 임진록 같은 긴 거 육미단기 혹은 최고운전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옥루몽 같은 거
아, 옥록 나왔었어 예전에 모평이나 이럴 때. 네. 아니 수능에 나왔죠 한 번. 얘가 왜 나오냐? 64회장째 소설입니다. 내용이 엄청나게 길어요. 사설 모의고사의 중복을 피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누구는 분명히 나오냐면 주인공 얘기는 분명히 나온 거예요. 주인공 얘기? 양창곡하고 강남옥 얘기. 이거 들어보셨죠? 아 2014 삐였어요. 삐였죠. 아 나 그거 틀렸어. 아 틀렸어요? 맞아 그거 4등급짜리 수능. 아이씨 개망한 수능인데요? 예 네, 그래서 네, 저 길다고 생각하지 마시면 안 되고 춘명곡도 중요하죠. 춘명곡도 중요하죠. 춘명곡. 춘명곡도 냈던 거였거든요. 춘명곡은 포인트가 어디냐면 화자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예요. 이별 정서 얘기는 다 여자 얘기잖아요. 네. 화자가 남자야. 근데 맨 마지막에 어때? 내가 이렇게 이쁜 여자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열공해야 돼. 이게 핵심이에요. 오! 아, 뒤에 나와요. 교육적인 어떤 느낌? 교육적인 느낌. 오. 열공해야 돼. 이런 느낌. 학문적인 성취? 네. 열공해야 이렇게 이쁜 여자 만날 수 있다가 마지막 얘기거든요. 그런 것들이 일반 이별 가사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죠. 제가 오래 생각하는 건 고전 시가는 테마가 자연친화가 아닙니다. 와, 네. 어쨌든 영웅이나 판소리, 네, 판소리가 봅니다. 엮이면 극문학하고 엮일 수도 있다.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여러분 네. 조금 충분할 것 같고 더 이상 고전.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예? 전우치전이 나왔잖아요. 오 예. 그럼 전우치전 영웅 소설 장르잖아요. 오, 그렇죠? 오, 예. 예. 전우치전 나왔고 그 다음에 9월에 전우치전 나왔고 6월에 심청전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 두 개가 테마예요. 영웅소설 판소리 이쪽으로 가 봐야 되는 거죠. 아, 이번에 육구를 보고서 봤을 때 아니, 원래 그렇게 나왔어요. 항상 그런 테마로 잘 갔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판소리잖아요. 네. 전통극 아시죠? 국문학에서 전통극. 전통극 탈춤하고 인형극. 네. 봉산탈춤이 96년대 나오고 안 나왔거든요. 아 봉산탈 이건 아무도 예측을 못한 건데 탈춤과 묶을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는 거죠. 와 근데 이거 굉장히 아이들한테 굉장히 생소할 것 같아요. 생소하죠. 네. 한 번도 없죠. 야 봉산탈춤 엮이면 얘들이 좀 빡센데. 봉산탈춤 쉬워요. 아니 근데 이게 네. 처음에 당황은 되게 많이 할 거야. 사실 그 수능장에서 당황이 조금 알고 들어간 거 모르고 들어간 거. 아니 너무 심플한 게 뭐냐면 양반 까는 거예요. 그죠. 네, 양반 까는 거. 계속 주구장창 양반 까는 거예요. 그것만 이해하면. 네네 그것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제 현대시입니다. 현대시. 네네네. 현대시 같은 거 요즘 메타가 이제 두 지문 나오는데 네네. 하나 비용이 하나 연계죠. 네네 맞습니다. 그럼 연계 작품에 대한 아이들의 사실은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네네네. 하나라도 알고 들어가고 싶다. 네네네. 근데 현대시가 사실 예측하기가 네네. 쉽지는 않죠. 어렵죠. 현대시가 정말 어렵죠. 사실은 이걸 현대시... 맞추면 여러분들 레전드야. 현대시가 사실은 이제 하나하나 걸리잖아요. 네. 근데 그에 비해 공부한 효과에 비해 작품이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렇지. 너무 그러니까 이해하는데 네. 복고풍이 좀 가능하지 않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복고. 그래서 옛날에 나왔던 작가분인데 중요 작가의 작품이 어때? 수능에 연계시는 게 안 나왔던 게 있거든요. 으흠. 자, 그래서 이제 99년도까지 세 번 나왔던 분이 안 나온 분이 김소월 시인. 시인 그 사실 네. 그러면 시인의 사실은 그 생활이나 감정선이 또 투영이 그게 복이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두 가지 관점이에요. 오케이. 하나는 뭐냐? 외재적 관점과 내재적 관점. 그 시인의 삶과 혹은 시대현실과 관련된 건 외재적 관점이라고 보고요. 네. 작품 자체에 관련된 내용은 내재적 관점인데 네네. 보기는 항상 두 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두 개밖에 없는 건데 김소월 시인은 이제 99년도 나오고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 두 작품이 다 실려 있어요. 아, 얘가 이제 혼자 떠들고 그래. 미치겠어요. 애들 막 그냥.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한영호 님. 한영호도 수능에 세 번 나왔죠. 임의 침묵. 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어떤 불교적인 정서 얘기는 수능에 나올 수가 없어요. 너무 빡세죠. 아니면 종교적 편향성. 네, 생각해 보세요. 네, 불교 얘기 나오면 기독교에서 열받고, 기독교 나오면 또 힌두교가 열받고, 싸우죠. 힌두교 나오면 또 이슬람교가 열받고, 막 소떼들이 몰려와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작가적으로 봤을 때는 김소월 시인, 한영호 시인. 네, 또 있죠. 정지용 시인. 그 다음에 이제 송수건 시인. 2011년에 지리산 뻐꾹새를 썼었죠. 기억나시죠? 아, 지리산 뻐꾹새. 예. 이번에 등꼬다리였는데 이게 되게 좋은 주제 테마를 갖고 있어요. 뭐냐면 조화와 합일. 네, 요새 좋은 테마잖아요. 좋죠. 분열되고 하는 네, 싸우는 사대. 예. 네. 그래서 또 이분이 또 돌아가신 지가 얼마 안 돼요. 얼마 전 돌아가신 작가를 또 많이 출제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신동엽 시인 이런 시인들. 좀 그러면은 선생님 자연 쪽을 예상하시는 건가요? 아니 아니에요. 느낌들이? 시 쪽은 이별 쪽이에요. 시 쪽은 이별이나 뭐 조화, 테마 이런 거예요. 시 쪽은 그렇습니다. 하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빅뉴스 하나 드리는 거예요. 자, 뭐냐면 북한 학자들을, 그 문인들을 연구한 사람이 들어왔던 정보를 어저께 밤에 얻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월북 작가들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백석하고 그 다음에 이용학입니다. 이용학은 별표를 하나 쳤다가 제가 별표를 세 개 쳤다 별표 올라가죠. 하나로 바꿨었어요 옛날에. 네. 왜 바꿨냐면 시험에 많이 나왔거든요. 네. 이용학 작품은 그리움과 오랑캐꽃은 다시 보셔야 됩니다. 예, 네. 아시겠죠? 네.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와, 그, 네. 그 입수가 되는 대로 사실은 움직이실 수밖에 없는 별표. 저는 그래서 시험 근접해가면 좋은 얘기 별표. 많이 해주죠. 네. 옛날에 연예인가 나온 적 있었는데 네, 연예인가 진짜 뜬금없었어요. 저 그건 스카이 뒤에 그 흔적이 있어요. 제가 그거 스샷 찍어놓은 게 있는데 네. 그것도 시험 보기 제가 이틀 전에 올렸죠. 연예인가 연예인가 사실... 보세요 하고 했는데 그게 바로 나왔잖아요.
연예인과 진짜 깜놀했어. 네, 그거 증거자료 저 다 있어요. 아... 일동장이고 하도 제가 시험 보기 3일 일동장이야? 전에 시험 보기 3일 전에 스튜디오 그 게시판에 제가 올려놨습니다. 와, 실제 사실은 내가 거짓말이 아닙니다. 실제 사실입니다. 어쨌든 현대시도 이별제재에 감정을 담당할 수 있다. 이별제재나 이제 좀 조화로운 어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네. 얘기. 아, 흰바람 벽에서 이 백석의 작품 굉장히 중요한 작품. 아, 그 얘기 쭉 네. 길게 네. 앞에 뭐 아내 보이고 친구 보이고. 네, 네. 성찰 얘기를 하시는데요. 네. 시에서 성찰 테마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작년에 윤동주 걸 제가 얘기를 한번 해도 될까요? 예예 예, 하세요. 다 뭐라고 했냐면 윤동주의 시가 바람이 분다 하고 이스트가 있었고 자화상이 있었어요. 네네. 대부분 강사들이 자화상 쪽을 예상을 했어요. 저는 바람이 불어올 예상했거든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입에서 네. 연기가 된 게 수축하고 수환만 연기가 돼요. 수축 수환 네네. 근데 바람이 분다는 불어는 수환이 네? 있었어요. 수환이. 네, 네, 네. 그 다음에 자화상은 수축인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디에 있었냐면 마지막 EBS 8의 파이널 모의고사에 있었어요. 자화상이. 아 날아가는구나. 그럼 연계가 안 되는 거예요. 와 선생님 그러니까 진짜 수능 끝까지 체크를 다 하죠. 하셔가지고 직접까지. 예, 예, 예 맞습니다. 와, 그래서 그거 체크를 제가 하는 거예요.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 어저께 들어온 소문이었어요. 어제 그저께인가 확인했던 거였거든요. 백석의 백석 연관 작가 고려대 교수가 들어갔다고 저한테 정보가 들어왔어요. 고려대 교수요? 예. 두 가지 길로 했거든요. 학교에 전화를 했더니 근데 안 알려주잖아요. 안 알려줘.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 창작가 비평 잡지사입니다. 교수님 인터뷰에서 하려고 하는데 아 역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소문 들어가서? 네. 그럼 이제 거기서 그럴 거 아니에요. 뭐 어디 가셨다? 아니 잠깐. 교수님 뭐 지금 출장 가셨대는 얘기 출장으로 이제 의심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수업하신데 이거 또 이게 역도 적을 수 있거든요. 아, 역, 역. 오케이. 너무 많이 쳐놓으니까. 네, 역 역시 넣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그거 하고 영화다. 그다음에 이제 고대 쪽에 있는 또 우리 제자들 통해 가지고 마침 우리 연구원 친구 또 고대 쪽에 있는 제자는 친숙하죠. 네. 그래서 가서 시간표 확인했더니 강의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안 나오네. 안 나온. 예. 백석이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백석 쪽이 꼭 나온다는 보장은 못 한다는 거죠. 근데 월북자가 예. 들어갔다는 거는 월북 교수? 그건 이제 제가 사실 정보를 확인했기 때문에 월북자 들어가면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용학까지? 우리가 이용학도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뭐 백석도 중요하죠. 이용학, 백석이 또 저 평안도 정주 곽선이 고향이에요. 네네. 김소월도 고향이죠. 그 다음에 이용학의 함경도가 고향이죠. 이 대시죠 무슨 말씀인지. 북한 출신들? 다 그쪽이니까 그쪽 작가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현대시 그 많은 작품 중에 조금 줄여지긴 하겠네요. 많이 줄여지죠. 많이 줄여지긴 해 얘들아 진짜. 네 많이 줄여지죠. 예. 그럼 이번에도 한 작품 무조건 연계? 이건 무조건 연계예요. 연계 무조건 된다고 보시면 연계 무조건 된다. 현대시까지 여러분들 네. 여기까지 일단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꿀 정보가 네. 저는 수능을 원래 안 보더라도 굉장히 재밌는 여러분들 유익한 내용들 진짜 많습니다. 이 현대소설 네네네네. 안 될 가능성이 높죠? 뭐. 사실 현대소설은 연계가 비연계가 많이 나와요. 비연계가 많이 나오긴 해요. 제가 작품 언어 분석해드리면 알겠지만 현대소설 연계가 안 되면 극스프레스 연계가 될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현대소설 연계가 된다면 저는 이제 몇 가지를 생각하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연계가 된다면 연계가 된다면 오케이. 최만식의 미스터 방. 와 최만식 다시 네. 돌아오네.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네. 전광용의 사수. 문학적 가치가 되게 높아요. 에 이거요. 네. 네. 문순태의 소설인데 징소리가 있잖아요. 징소리? 네 징소리가 있는데 이 징소리가 연작 소설이에요. 되게 많아요. 사설 모의고사에 중복을 피할 수 있죠. 네. 말하는 징소리, 네. 무서운 징소리, 마지막 징소리 등등 있거든요.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징소리의 포커스는 징소리예요. 징소리 시리즈? 징소리가 상징하는 의미 그것을 우린 이해하시면 돼. 근데 그걸 뭐로 줄 거다? 보기 조건으로 줄 거라. 보기로 줄 거다. 본질이기 항상 문제. 때문에. 문학의 본질은 뭐냐면 보기에 주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그 보기를 바탕으로 분석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정광용의 사수. 그 다음에 징소리 시리즈. 최만식의 미스터방. 미스터방. 네. 이런 작품 보셔야 되고 이제 EBS 연계 외로 하나 봐드릴게요. 연계 외까지요? 네, 이거는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황순원의 1위도예요. 황순원을 여기서 네. 와. 황순원 작가 아시잖아요. 황순원 작가 알죠. 수능이 몇 번 나왔을 것 같아요? 황순원 작가의 작품. 수능이요? 네. 글쎄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희한하죠? 아 황순원 작가 안 나? 네. 황순원이 네. 누구의 아버지냐면 우리 알아. 연어 초밥. 와 얘네. 얘네. 얘네 뭐야 너네. 이회수야? 대박이다. 뭐야? 똑똑하다. 진짜 똑똑해. 네. 진짜 똑똑해. 네 진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출제 교수들이 몇 년 전에 EBS 수특이나 수원에 나왔던 작품들을 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딱 보면서 야 이거 봐라 2018년 목록을 딱 봤더니 갑자기 황순원이 딱 들어온 거예요 저는요. 아 물론 이건 추측일 뿐이에요. 이거 맞추잖아요? 네. 5만이에요 구독자. 만무방 너무 중요합니다. 이걸 왜 빼먹었어? 만무방? 네 엄청 중요하죠. 이거 왜 내가 왜 빼먹었대. 미쳤네 내가. 미쳤네 미쳤네. 만무방. 만무방도 역시 뒤에 아이러니가 나오니까 이 아이러니에 대한 거 역시 묶을 수 있는 작품들이 뭐가 있다? 여기서 이제 극문학 하나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극문학으로 논란이 많습니다. 네. 극수필, 극수필. 네. 수능 때는 극이냐 수필이냐. 네. 올해 뭡니까? 저는 극이라고 봐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게 무조건 나온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저는. 아 단정할 수 없고. 근데 극이 나올 가능성은 90%라고 봅니다. 저는. 작년에 수필 나왔으니까 극이 나온 건 아니고요.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예. 예.
현대시가 두 개가 묶일 수밖에 없고요. 고전시가가 시조나 가사하고 묶인다면 수필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러네. 그러면 뭐냐면 영화하고 소설인데, 극하고 소설인데, 극하고 소설에 묶일 게 되게 많아요, 테마가. 많죠. 많죠. 그래서 보세요. 한강은 흐른다도 있죠. 한강은 흐른다. 네, 산돼지도 있죠. 산돼지. 유치신의 소 유명하잖아요. 네. 그럴 수 있잖아요. 유치신의 소 같은 거. 네. 굉장히 중요. 네. 그 다음에 함세독의 무의도기행이 있어요. 이거, 이게 뭐냐면 이제 운명론적인 이야기인데, 네. 그 운명적인 이야기도 일제치하의 시대적 관점과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예. 이강백의 결혼도 테마가 되게 좋잖아요. 네네. 이렇게 묶일 수가 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제 오늘 빅뉴스 하나 또 얘기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9월 모평에 이기영의 고향이 들어갔죠. 네, 이기영 제가 고향. 이거를 계속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기영이 월북 작가입니다. 자,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월북 작가의 테마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뭐가 있느냐? 우리 어떻게 금문학 중에 뭐가 있다? 송영의 호신술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호신술. 호신술? 네. 호신술인데 그 호신술 역시 또 어떤 테마냐? 풍자입니다. 풍자 테마가 올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그럼 지금 전체적으로 정리했을 때는 시조 네. 이 시 쪽에서는 이별 네. 그리고 혹은 조화 합일까지 네. 이 정도 정서가 중요하고 네. 네. 근데 소설 쪽에서는 풍자를 많이 저는 풍자 특히나 고전 극 네. 쪽에서 네. 네. 풍자를 많이 봅니다. 와. 네. 월북 북한 작품 많아요. 왜냐하면 월북 작가가 들어가는 모의고사를 보면 희한하게도 네. 그의 모의고사에 월북 작가의 작품이 나왔어요. 한번 보세요. 그 비판, 풍자 이런 네, 쪽 한가오른다도 중요합니다. 이게 그러세 내부 권력에 대한 걸 수도 있고 일제치하에 대한 풍자 여러 가지가 있겠네요. 풍자의 대상은 네, 권력에 대한 풍자는 권력적인 얘기가 쉽지는 않아요. 쉽진 않고 네, 이제 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게 현 시대 정권에 대한 비판 얘기를 출제 교수도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현대사 중심으로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뭐냐면 교훈적인 거. 그러니까 뭐냐면 비판은 뭡니까? 현 정부 싸워라 뭐하라 이거잖아요. 그치? 이걸 출제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권유하긴 좀 그렇잖아요. 아, 그러니까 뭐 저기 예전에 어떤 조선의 양반 네. 고정도 비판이고 고정도 비판. 테마가 더 어때요? 현실 극복 의지, 삶에 대한 긍정적 인식, 좌절 절망 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수능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거 나오는 순간 애들 자살하거든요. 수능 못 봤다고. 그런 걸 다 걸러요. 수필을 얘기하시면 나올 만한 게 이리아 구도학이라든가. 작년에 제가 고전 수필 나온다고 얘기했었거든요. 사실은요. 예, 예. 고전 나오면 고전 수필 나온다고 얘기했는데 고전 수필 나왔어요. 사실은. 측상락이라는 작품은 작품 자체가 중요하진 않은데 작가가 중요해요. 윤호영이라고 너무 중요한 작가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박두진의 뭐 가을나무라든가. 되게, 아 박두진. 네. 그리고 이제 정리된 영상들 미미누님 방송이 끝나고 나면 나중에 이제 올려놓을 거예요. 네.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선생님은 약간 극 중에 많이 기우시고 이신 것 같아요. 저는 극적으로 많이 기울었죠. 어차피 둘 중에 하나니까 극적에 많이 기운다고 하시니까 그렇다고 해서 수필을 안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수필은 네네. 반드시 뭘 봐야 되냐면 네. 주제의식하고 그 주제의식을 드러내기 위한 표현상의 특징 이걸 보시면 그게 관통하죠. 네. 고가가 나오는 거예요. 거의 그거 하고 네. 고개 하나 붙여서 맨날 물어보고 네 맞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수필 극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면 사실 문학에 대한 연계는 이제 네. 내용 정리가 끝이가 났고요. 네네네. 70% 연계에 있어서 네. 문학만 되는 건 아니지만 또 간접적인 연계로다가 비문학 네. 화장문이 남아있는데 네. 일단 비문학 얘기를 먼저 할게요. 네네. 선생님이 또 비문학 관련해서 아까 좀 살짝 들은 얘기는 약간 오늘 또 방송을 위해서 처음 네. 천철살인같이 공개하는 네. 제자적인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네. 비문학 이제 세 지문이잖아요. 네. 물론 가나 지문 있지만 네. 전체적인 세팅은 이제 세 지문이잖아요. 네네네. 네. 과연 선생님께 생각하신 이번 제재 사실 그 제재에 따라서 아이들의 어떤 그 마음의 동요가 심하거든요. 네네. 과학기술이 나온다면 문과계열 친구들 굉장히 정보독해하기 굉장히 어렵다던가 네네네. 철학지문이 나오면 이과학생들이 뭔 개소리야 이렇게 네네. 된다던가 그렇죠. 선생님께서는 이번 제재 네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작년 제재는 이제 경제 쪽이 나온다고 얘기해서 그 BIS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예. 예. 근데 비문학은 연계가 된다는 건 키워드 연계예요. 키워드 연계? 네. EBS 지문에 보시면 이제 주 개념이 있고 그 주 개념을 사용한 부개념이라고 보조 개념 있어요. 있죠? 보조 개념. 예. 그 부개념 자체가 연계돼서 수능에 출제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uh-huh, 네. 그 부개념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원래 이제 EBS 비문학 쪽은 제가 강조해서 설명을 안 하고 그냥 이쪽을 봐라 이 정도인데 네. 정보가 하나 들어온 거예요. 외대 제자한테 예. 뭐야 우리 교수가 들어갔다. 그분이 이제 외대 학부를 나오시고 런던에서 이제 박사 석박사를 하셨어요. 자, 그 내용이 하기가 휴움입니다. 휴움. 네. 경험주의자. 근데... 경험주의죠. 네, 경험주의죠. 경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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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서양 철학이 나온 지가 오래됐다. 오래됐어요. 그래서 서양 철학. 그 서양 철학 쪽을 가나 지문으로 주제 통합하면 묶기가 좋다. 가나? 이번에?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전북 교육청 모의고사하고, 그 다음에 부산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얼마 전 봤던 시험에서 흉이 두 개가 나와버렸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네. 이게 수능 문제가 출제되고 나서 나왔다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이건 교육청에서 낸 게 아니고 사설 모의고사에 의뢰를 한 거예요. 어, 그럼 시기가? 비슷하죠. 그러니까 수능에 반영이 안 됐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미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나왔죠, 나왔죠, 맞아요. 나왔긴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시기를 봐야 돼. 그 시기가 네. 걸러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제 생각은 뭐냐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재밌는 사실이 하나 벌어져요. 네. 논리 지문이 2년 연속 나왔어요. 네. 기억하시지 모르겠는데 2019년에 가상세계 얘기가 나왔고요. 어, 그때 다 기억하시죠? 네. 네. 그게 한양대 교수가 낸 거란 말이에요. 한양대 정책과학대야. 네, 정책. 아, 아까 아시아 뭐 왜? 40대 거의 났어요. 나 지문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휴무를 내고 나가 뭐 비트겐슈타인 정도를 내려고 했다고 생각했어요. 와. 그런데 2020년에 베이스 이론이 나왔단 말이에요. 어, 논리야. 베이스 이론, 네, 논리야. 네. 여태까지 한 테마에서 3년 연속 출제된 적이 없어요. 똑같은 논리가 세 번 나온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논리가 안 나온다고 본 거죠.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정책과학대학에서 똑같아요. 한양대에서 에? 두 분이 들어가셨어요. 두 분 다 분석 철학하신 분이에요. 그럼 그분들이 국어 내지 않으면 낼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내 생각은 뭐냐면 나는 논리적으로 안 가려고 오늘 처음 하는 얘기예요. 논리적으로 안 가려고 했는데 논리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서양 철학을 두 개를 비교할 수도 있고요. 논리를 낼 수 있는데 이 논리 재밌는 게 가상세계 그게 2019년 나왔던 가상세계의 그 설명 개념 있잖아요. 예? 그게 누가 이 교수님의 2005년 책이 있어요. 패러독스라는 패러독스. 책이 패러독스의 개념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이 자기가 쓴 게 아니고 외국에서 들어온 걸 번역한 번역본이에요. 아, 번역본. 예. 번역본인데 그 책을 지금 제가 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할 게 뭐냐면 진리명제 정도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진리명제. 네. 그 책을 보시면 좋은데 그 책이 되게 길어, 길어야 돼요. 이게 명제 개빡세잖아. 예전에 뭐 거짓말쟁이 문장 나와 분석처럼. 그래서 제가 제 카페에다가 뭘 썼냐면 네, EBS에서 논리 지문을 좀 바라고 오늘 카페에 올려놨어요. 봐둬라 그거를. 그 방금 말씀하신 인문 제재가 네. 이번에 가나영이 한 세트가 나올 거고 네. 그다음 두 지문이 따로 나오잖아요. 네. 그 인문 지문이 가장 선생님 봤을 땐 가나영의 꽂기가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도 중요해요. 네, 가나의 네. 철학이 나올 건가.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또 팁을 하나 드릴게요. 잘 들으셔야 돼요. 팁을 하나 드릴게요. 찍는 법 하나 좀 알려드릴까요? 예, 어때요? 다 좋아요. 다 좋아요? 네, 엄청 좋아하죠. 지금 애들. 좋아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네, 굉장히 네, 좋아하고 불타오르고 있어요. 네네. 네. 불타오르는 거죠? 네네. 점점 오고 있습니다. 시간 없을 때 찍는 법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 찍는 법? 네. 제 유튜브에 제가 비문학 작년에 시간 없을 때 찍는 10분 안에 찍는 방법을 올려놨으니까 그걸 참고로 보시는데 급한 잘 보셔요. 친구들만? 네. 급한 친구들만 보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주제통합법 문제가 나오면 여섯 문항이 출제가 되고 길어요. 여섯 문항이. 예, 예. 자, 16번부터 21번 문항이지 않습니까? 16, 17, 18, 19, 20, 21 문항. 팁 알아두시게 잘 드세요. 21번은 문맥적 의미나 뭐 사전적 의미를 묻는 문제가 나오죠. 예, 예. 바로 그 위에 문제가 보기 문항이면서 3점짜리 문제가 나와요. 맞아요. 20번. 근데 그 3점짜리 문제는 가지문하고 나지문에서 통합으로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나지문에서 답이 나와요. 나지문에서. 무슨 말씀이냐면 여섯 개 문항일 때는 그걸 먼저 건들지 마요. 왜? 제일 어렵게 출제 교수가 붙어버려. 아시잖아요. 아, 좋아. 네, 거기서 특히 여섯 개 중에 어려운 문제가 보기 문제입니다. 자, 나에서 나오는데 어려운 3점짜리 문제의 답은요. 일단은 여기서 킬러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을 잡아먹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번하고 1번에서 답이 웬만하면 안 나와요. 알려드릴게요. 이거 잘 드세요. 뭐냐면 자, 요 3, 4, 5의 세 개 중에 키워드가 있어요. 키워드 나온 말이 있죠. 네. 그래서 A가 3번에 A가 나오고 3번에 B가 나왔어요. 네. 4번에 B가 나오고 그 다음에 C가 나왔어요. 네. 자, 그 다음에 5번에 A가 나오고 B가 나왔다고 쳐요. 네네. 그러면 키워드가 중복된 선택지를 찍는 게 좋아요. 키워드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가 이렇게 얽혀 있는 그런 키워드를 찍는 게 되게 좋다라는 거고요. 아... 그러면 이제 쉽게 얘기해서 앞에 문제로 갈 때 앞에 16번부터 21번 문제는 뭐냐면 일치 불일치 문제나 논리 전개 방식을 묻는 문제거든요. 그쵸. 그럼 얘는 시간 배분을 줘야 되기 때문에 보통 여기에 대한 답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1문단 2문에서 답이 나와요. 아, 초반부. 이런 거죠. 7개 문단이 나오는데 앞에서는 쭉 가다가 본론적인 이유 어디서 할까요? 3문단 혹은 4, 시작하죠. 5, 여기서 계속 요 뒤에서 보기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쪽에서 예, 어려운 것들 여기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아, 소름 돋아. 옆에 있는 소름 돋았어. 네, 네, 네. 와, 미쳤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네. 그래서 찍는 법도 그냥 막 찍으면 안 되신다는 거. 근데 이거 홀짝도 고려하시는 거예요? 홀수형 쪽이 많이. 아, 그 짝수형 한 번 더 돌려. 네, 이거는 홀수 쪽이 좋죠. 홀수 쪽이. 여기까지만 하자, 얘들아. 네. 영원 여러분, 오래 가면. 네. 제가 거기 살꾼데요. 네. 조심하셔야 돼요. 네, 네. 네. 치킨강 여기까지. 자, 그럼 화장놈까지 좀 들어보고 싶어서. 네. 네. 화장놈, 솔직히 연계가 네. 거의 극미하죠. 연계가 힘들죠. 연계가 힘들죠. 근데. 네. 이건 알려드릴게요. 네. 화작은요, 부탁드립니다. 내가 정말 잘 풀지 않으면 순서대로 먼저 풀지 마세요. 오! 네, 순서로 바꿔라? 네, 왜 그러냐면 긴장도가 높아갈 때 화작이 애들이 빨리 풀려고 막 풀다 보니까
놓쳐요. 자기가 원하는 것부터 먼저 푸는 게 제일 좋아요. 네, 그런데 네. 그럼요 화장 맞긴 망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화장은 절대 정답률을 75% 밑으로 안 내려요. 맞아. 누구나 다 맞히게 내주는데 그러니까 침착하게만 보면 예, 수능에서 긴장해서 거기서 막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제 유튜브에 화작 문제풀이법을 올려놨어요. 오. 그래서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거짓말이에요. 화작 껌으로 풀어요. 우리 저 정직자 가족 여러분 화작 껌인 거 한번 좀 인증 좀 해주세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대답 안 하면 좀 창피인데. 네. 자 문법은 말씀드리면 서울대 교수분이 들어가셨어요. 오! 네 중세 국어 문법하고 그 다음에 이분이 9월 모의평가 때 성적 문제를 냈던 이분이 방점 이분이 냈어요. 와 씨 그 교수님. 예, 예, 예. 이분이 들어갔는데 이분이 뭔 걸 잘하시냐면 독서 지문 있죠. 비문학 문법 독서 지문에 현대 문법과 중세 문법을 잘 섞어요. 되게. 큰일 났다 얘들아. 와 이거 진짜 애들 싫어하는 건데. 네 이거 다 섞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 팁을 드리면 올해 맞춤법 문제는 반드시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맞춤법. 이 맞춤법이 뭐냐면 현대 2022 개정 교과서의 핵심이 맞춤법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맞춤법 문제를 제가 되게 강조했거든요. 그 맞춤법 문제를 꼭 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네. 그러면은 네. 보기 주겠죠? 맞춤법은? 당연히 보기를 주죠. 그냥 쌩으로 깔면 네, 보기 당연히 줍니다. 깔아야죠, 네, 맞춤법 주는데 소리 나는 대로 적게 업보에 맞도록 좀 적게 표의주의, 표의주의 뭐 네, 그런 것들 잘 챙겨두시고 맞춤법의 표준 표기 규정을 좀 보시기 바라고요. 네.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제 외래어 표기법이나 뭐 로마자 표기법은 AB형 통합되고 나서부터는 안 내면 돼요. 그거는 웬만하면 그거는 뭐 크게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세 국어와 네. 한글 맞춤법에 대한 민감도를 좀 높여라. 아, 그거는 좀 그 말씀 좀 드리고 그거 중심으로 문법을 네네. 좀 빠르게 정리를 하신 게 네네, 좋을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5일이에요. 네. 남은 시간 국어 공부.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모든 과목에서 욕심을 버리셔야 돼요. 더 마치겠다는 생각은 버리시고 무서워요? 지금부터 5일은 뭐냐면 즐긴다는 마음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맛있는 거 집에서 엄마가 좀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대신에 부탁드리고 싶은 건 국어는 조금 다른 과목보다 조금 많이 해주는 게 좋고요. 그렇죠. 일단 기본 개념을 철저하게 좀 다져주세요. 문법은 사실 거짓말이 아니고 네. 지금부터 해서 개념을 잡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스스로에게 묻는 거예요. 형태소가 뭐지? 그럼 스스로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애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보고 아 이거구나 라고 안다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네. 문법에서는 형태소 이런 기본 개념들 양성모 음성모 이런 기본 개념들 안 준단 말이에요. 아니. 문제 같은 경우도 매일 하루에 한 모의고사를 푸시려고 하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일일실목충 그건 별로 좋은 게 아니고요. 남은 시간도 한 두 번 정도 푸세요. 네네네. 네. 푸시는데 부탁드리고 싶은 건 네. 6월 모평과 9월 모평과 네. 2022학년도 예시 문제를 다시 한번 몇 번씩 보시는 게 훨씬 더 합리적입니다. 좋습니다. 네. 자, 일단은 마지막 네. 그 마무리를 하고 Q&A로 네, 그러시죠. 넘어간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상처 없는 새는 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이게 상처가 될 수 있고 힘든 시련이 될 수 있거든요. 시련이 없으면 절대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힘드시지만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나는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 수능 세대다. 이건 역사에도 없는 거거든요. 없죠, 여러분들. 없죠. 네. 그런 힘든 과정을 겪고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 그렇죠? 네. 그게 이게 나를 성숙시킬 거다 라고 생각하시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도 철저하게 여러분과의 싸움이에요.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힘 그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겨내시고 극복하셨다고 생각하시면 가능성 됩니다. 있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자랑스럽고 위대한 승리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끝까지 절대 좌절 포기하지 마시고 좌절 포기는 언제 하는 거다? 네. 죽을 때 하는 거예요. 죽을 때. 네. 저 오늘 여러분들 정지아 선생님하고 준비한 내용은 다 마무리가 됐고 네네네. 일단은 Q&A 여러분들 네네. 혹시 그 질문 있으신 거 네. 간단간에 답변 드릴게요. 그 수능? 수능! 대박! 가겠습니다. 갑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아 고생하셨습니다.